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농업지역마다 많은 농민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촌의 현안인 농약 살포 문제에 대해 학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Nosotros en la escuela no se trabaja con agroquímicos, se trata de, por ejemplo, buscar las maneras y formas de que ya sea los cultivos que hay se germinen de forma tal que se vaya trabajando la tierra, no trabajar con fertilizante.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농업기술연구소에서는 전국에 있는 농업학교와 손을 잡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한 학교인 산타페주 공립농업기술학교는 학생들에게 유기농업을 직접 실천하게 하여 그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이끌고 있다.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농업전문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산타페주 공립농업기술학교.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농업인재를 육성하는 농업교육이 있어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송아지를 애지중지에 돌보는 앳된 소년 마리아노. 밭에서 직접 채소를 수확하면서 미소를 짓는 금발의 여학생. 우리 농촌에서도 만나고 싶은 풍경이지요. 전국토의 61%가 경작 가능지인 아르헨티나는요, 농업을 바탕으로 한때 세계 4위의 경제 부국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농업의 위기를 말하는 21세기, 아르헨티나가 여전히 농업 교육에 더 힘을 쏟는 이유, 짐작이 가시죠. 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는 바로 교육에서 시작이 됩니다. 21세기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또한 교육의 열기가 대단한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중국 출신 미국 프로농구 선수 야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의 밀리언셀러 작가 한안. 중국의 빌 게이츠라 불리는 젊은 CEO 리샹.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1980년 이후 출생이란 점이다. 이처럼 개혁개방 이후 태어난 소황제 1세대들이 중국 경제와 국제무대에서 맹위를 떨치자 지금 중국에선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중국의 대부분 어린이들이 만 2세가 넘으면 유아원을 다닐 정도로 최근 중국에선 조기 교육 열풍이 선풍적이다. 외동자녀인 아이들이 여러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성과 생활 습관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떼를 쓰는 아이. 결국 엄마의 오랜 설득 끝에 들여보내는 데 성공했다. 최근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 중상층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커리큘럼과 시설이 있는 곳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수입의 5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영어 공부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는 중국의 소황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영어 유아원에 아이들을 보내려는 부모들이 많다. 이곳은 수업의 8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는 최고급 유아원. What do you like to eat? I like eating cake. 한 달 학원비가 무려 3,900위안. 중국 대졸 초임 평균 월급이 2,000위안인 걸 감안하면
월급보다 많은 돈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我们觉得那个小孩呢，从小让他接受的双语的话，将来他会对这个语言的这个感觉会好一些。现在都是国际化了，然后那个希望孩子呢，能将来那个无论到什么地方吧，首先语言必须得是得相通的，这样的话便于沟通，同时更有助于他将来的今后的学习生活。 모국어를 막 익히기 시작할 때부터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소황제들. 이렇게 부모들이 조기 영어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서가 아닌 세계 무대에서 아이들이 활약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因为也是多方面的，就是社会这方面，中国也是改革开放以后，然后对国外呀一些西方的文化也是逐步在引进，然后呢，那个现在呢，家长的他的文化水平都是有一定层次的，所以呢，他也是希望他的孩子能够尽早的接触这种语言，所以呢，就是说家长的一个需求，然后也就促使社会的这个去触动这一项事业。 이렇게 중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영어 교육에 열성적인 이유는 정부의 교육 방침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중국의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 교육부에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요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쌍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